안녕하세요. 이제 3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14장 양손으로 코드 풀어주기. 자, 이제 우리가 코드 짚는 걸 몸에 익힌 이게 몸에 밴 거예요. 이제 코드 치는 거 몸에 뱄으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두드리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몸에 배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리듬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이 두드기는 양손으로 두드렸잖아요. 이 양손으로 두드린 거에서 이제 손가락으로 두드리기.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노래 부를 때 나의 살도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딱 두 개, 두 개로 하나 하나 이렇게 두드렸는데 이게 되면은 손가락으로 두드려 나의 살던 고향은 꽃 이렇게 하면 더 다양하게 두드릴 수가 있겠죠. 요거랑 똑같이 우리가 코드 치는 거 왼손도 풀어주는 게 있죠. 이제 이게 제로라 그랬어요. 요거가 있고요. 오른손은 요게 이제 코드 쳐졌죠. 이제 이거를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다양하게 친 거에서 마구마구 두드리세요. 나의 살 그냥 친 거에서 노래 부르면 두드리세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항상 보면은 제가 얘기를 시키면은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 사람 고집이란 게 굉장히 무서운 게안 하는 사람 끝까지 안 해요. 하는 얘기가 자기가 집에 가서 그럼 연습해보고 잘 되면 하겠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집에 뭐 저랑 이렇게 수업을 하잖아요.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제가 옆에서 하면은 좀더잘 돼요. 왜냐면은 제가 안 되면은 좀 이렇게 좀잘 되게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그제 앞에서 이제 해보세요 하는 것도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어디가 안 되는지를 이제 제가 보고 나면은 아, 요 부분 요렇게 하시면 좀더 쉬워져 이런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제 앞에는 절대 안 하려고 그래. 그러고 나서 그 집에 가서 해갖고 오겠대. 그런데 이제 집에 가서도 쉽지가 않아요. 제 앞에서 했어도 집에 가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져요. 사람이라는 게 이게 잘을 까먹어요. 중요한 건잘 까먹어요. 사람이라는 게 기억력이라는 게 되게 이제 신뢰할 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업을 했어도 그게 집에 가는 동안 1시간 정도 지나면은 이제 또 까먹죠. 1시간 지나고 2시간, 3시간 지나면 까먹죠. 그리고 제 앞에서 했을 때는 그게 이거 될것 같아 했는데 집에 가면 또잘안 돼요. 그런데 이제 해본 사람들은요, 그래도 돼요. 근데 안한 사람들은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해본 사람들은 다잘 돼요. 하면 되고요.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치냐고. 막 그래, 어떻게 치냐고 물어보는데 그 어떻게 치는지도 사람이 안 해봤으면 처음 하면 천차만별로 나와요. 이걸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건 했잖아요. 그이 안에서 어떤 양상이 되는지 한번 풀어보세요. 해보면은 답이 나와요. 이거를 다 풀어야 되나요? 아니면 코드 치면 안 되나요? 그럼 제약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풀어도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렇게 해도 쪼갤 수도 있고요. 이것도 답이 될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풀어줘도 답이 돼요. 여러 가지가 답이 돼요. 정답은 없어요. 해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맞는 거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도가 오면은 코드 치고서 옮겨가는 거는 몸에 뱄어야 돼요. 그게 뱄어야 지금 여기는 내가 코드 치는 그 공간만큼 그 코드를 풀어주는 거예요. 코드 바뀌면 또 옮겨가야겠죠. 지금 단계에서는 코드 치는 게 어수룩하면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코드 치는 게 공간 단위로 옮겨가는 건 몸에 배야지 배는 거죠. 그러면은 해보시면 돼요.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감각이라는 게 답을 알려줘요. 사람이라는 게꽤 괜찮은 세팅이 돼 있는 존재예요. 안 해보면은 그걸 전혀 캐치를 못하는데 되든 안 되든 잘 되든 안 되든 지금 못하니까 배우는 거잖아요. 못하는 거 인식을 하고 그냥 일단 한번 해보자. 이거는요, 일단 한번 해보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 감각이 알려줘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일단 한번 해봤을 때, 아, 못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막 그래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처음 해봐도 무조건 잘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계속 안 돼요. 여러분들 못한다는 걸 인정을 하시고, 이거 해보면 못할 거라는 걸 인정을 하고, 못하는 걸 알고서 시도를 해봐야 계속 늘어가요. 처음 했을 때보다 두 번 했을 때 좀 더 잘하게 돼요. 두 번보다 세 번 했을 때 좀 더 잘하게 돼요. 이게 횟수가 거듭되면서 잘하는 거지, 한 방에 잘할 생각을 하시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깨시고 그냥 시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시도 안 한 것보다 시도 한 사람, 한 번 한 사람이 더 잘하는 거고요. 시도를 한 번 한 사람도 두 번 한 사람들이 좀 더 잘하게 되고요. 시도를 다섯 번, 여섯 번, 백 번, 천 번 이렇게 가면은 그 횟수가 거듭된 만큼 여러분 실력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